안녕하세요.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세나 아트북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 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섯 권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아트북을 어제 한번 다 보고 나니까 앞으로 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요 아트북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총 여섯 권을 이번에 이벤트로 시청자분들께 드릴 계획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세 권씩 나눠놨는데 지금 추천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총 이렇게 세 권씩 나눠서 드릴 계획이고 추천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세 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뽑기 방식으로 해서 추첨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권 같은 경우는 제가 세나 카페를 보니까 세나 게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미술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길래 요 세 권 같은 경우는 그림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사연을 좀 들어보고 사연들 중에서 제일 괜찮다 싶은 사연 세 개를 제가 골라서 여기에 있는 새거 두 개는 1, 2등 그리고 어제 한번 봤던 요 아트북 같은 경우는 3등 마지막 3등 분에게 드릴 계획이고요. 그러면은 추첨 방식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벤트 신청 방법을 알아볼 텐데 우선 처음에 세 권 같은 경우는 제가 숫자 뽑기를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신청 방법 같은 경우는 내일 29일 저녁 6시에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라올 텐데 그 글에 댓글로 여기 보면은 숫자 10에서 100 사이 숫자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덧글로 달기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뽑는 방법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법한 이 대포 쏘기를 통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100으로 딱 지정하고 대포를 빵 쏴주면은 이렇게 숫자가 뜨게 되죠. 이 행운의 숫자에 당첨되신 분들을 추첨해서 제가 3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으로 댓글을 달면은 자동으로 제외고요. 아마 24시간이나 48시간 정도 댓글을 이제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추첨을 할 텐데 동일한 숫자가 없으면은 최대한 근접한 숫자를 제가 골라서 추첨을 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차이 나는 댓글이 좀 많으면 우선적으로 다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3권은 이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트 댓글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제 메일 주소가 이렇게 있죠. 요 메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제목은 대충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내용 같은 경우는 사연 간단하게 적고 거기다가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인증하는 것까지 좀 첨부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역시나 동일하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사연을 좀 모아서 나중에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은 제가 1, 2, 3등을 골라서 나머지 3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북 이벤트긴 한데 사실상 책만 원하는 사람도 있고 쿠폰을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첨되신 분들 중에 쿠폰은 필요 없다 아트북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좀 분리를 해서 추가로 또 이벤트를 해서 쿠폰이나 아트북을 또 추가로 나눠서 따로 또 이벤트를 할 계획이고요. 자 이렇게 블로그를 활용해서 지금 추첨을 할 계획이고요. 자 아트북이 대략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아무래도 전부 다 보여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목차를 보게 되면은 일러스트랑 캐릭터, 배경, 그리고 스토리씬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파트가 좀 나눠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나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기존에 공개됐던 일러스트들이 대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아직 미공개된 거나 초기 컨셉 아트 같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세나 아트북에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가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본 아트북 같은 경우는 여기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흠집 간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접착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넘겨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파손이 돼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배송 전이나 아니면은 전부 다 발송이 된 이후에 추가 내용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